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5년생이니까 67, 8. 68이시네요. 예. 몸이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작년부터 그 몸이 부쩍 나빠지셨을 텐데. 예, 제가 4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네네. 쓰러지고서는 반쪽이. 지금 그러면 회복이 많이 되신 건가요? 많이 됐죠. 됐는데 제가 좀 고민거리들이 몇 개 있어서 잠을 많이 못 자요. 말씀하세요. 잠을 못 자서. 근데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욕심이라 그럴까. 생신은 언제세요? 예? 생신은 언제세요? 생일이요, 생일. 7월 22일이요. 성씨만 물어볼게요. 성씨요. 임씨입니다. 어디 임씨세요? 저 마틀님 풍천임씨입니다. 아, 풍천임씨구나. 저는 수풀님 나주임씨거든요, 저는. 아, 그러면은 저 본향도 나주신가요? 아, 고향은 여수입니다. 여주. 여수. 여수. 네네. 아유. 아, 풍천임씨셨구나. 예, 제가 여수에 백영선. 백영선이라고 청풍 가든 아주 큰. 아니요, 제가 저희 형님까지는 여수에서 낳으시고,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나와서 저는 여수를 가끔 가긴 하는데 잘 모릅니다.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님 성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평산신씨요. 평산신씨요. 예. 우리 선생님은요, 물론 궁금하셔서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오셨는데요. 예. 제가 먼저 몇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예, 예.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길을 가시든가 아니면 법사라고 하죠, 법사.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무속적하고 굉장히 가까우셔야 되는 분이 일반적으로 사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뭐 신의 벌전이 됐건 아니면 주당이 됐건 이런 걸로 맞으셔서 급격하게 3-4년 전에 몸이 많이 쇠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신의 벌전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도 또 선생님의 자손들한테도 많이 그 벌전이 내려갈 겁니다. 아마 신의 팔랑 같은 게 좀 많이 있지 싶어 보여요. 궁금한 거 물으세요. 제가 그 후배하고 예, 예. 여기 동원산업 사무물산처럼 큰 건물을 문정동 송파구 법조단지 생기는 그 앞에다 줬어요. 네. 근데 그 녀석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투자 안 든 회수를 지금 한 10년째 못하고 있어서. 그 후배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6년생이니까 저보다. 많이 어리네요. 76년생이면 이제 병진생 용띠인데. 예, 21살. 지금 47입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47 같으면은 굉장히 힘든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회수와 같은 거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강경철이라고 9월 30일생, 76년 9월 30일생 제가 고소를 좀 해가지고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 저에서. 근데 그 친구는요, 뭐라고 할까요? 원래 그 친구가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예. 원래 그런 게 있고요. 거기다가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이프가라고 하죠. 일명 파이프에서 잘 묻어놨습니다. 아마 지가 가서 들어가서 삶은 살았지 아마 꺼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경찰이나 검찰이 봐주는 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봐줘요. 그래서 쇼당패를 걸으려고 그럽니다. 네. 그 탄원서를 이런 비리가 있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무조건 면죄부를 주더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한테 당신이 법치 했는데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그래서 저놈을 풀어주는 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잠시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뜻은 제가 좀 알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내가 정말 옳고 바르고 내가 정말 위법이 아니고 내 준법 해가면서 한 일일지라도 지금 억울하시고 분하실 텐데요. 그게 지금 딱 억울하시고 분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게 딱 지금 우리 선생님의 운세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후배놈이 그렇게 할 거란 건 꿈에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놈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검이나 검찰이나 경찰 이렇게 뭐 인맥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뭐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뭐 질의를 하고 뭘 이렇게 탄원을 서를 넣어도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 들어보세요. 설사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의 운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몸은 몸대로 많이 쇠하셨지만 작년부터 또 운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개인적인 본인의 우리 선생님의 운이.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 쪽으로나 모든 게 우리 선생님께 불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 그 장관실 친전으로 해서 이거 받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그 매스컴에 이게 수사기관이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를 장관님은 법치법치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범죄자고 공조하고 면지부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매스컴에다 뿌리겠다는 그 해서 제가 좀 그 죄송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투면서만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할 거고 얘가 지금 고소당한 지 한 20개월 되고 고소가 5건 돼서 심지어 저 같은 피해자를 악대치사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소했더니 그걸 수사를 중단시켰어요. 김앤장 뭐 검사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이 관할이 아니라 수사 중단했습니다. 뭐 저쪽서 사기로 수사하니까 그리 가서 이걸 수사해 보세요. 그래서 지도는 중단해 놓고 저한테 다시 고소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고 뭐냐? 당신은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당신도 법치 법치 하는데 이게 법치냐?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그 높은 양반들은 다 제쳐놓고요. 선생님의 지금 일어난 지금 일 같은 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의 운세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게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게 답이에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내고 탄원서를 보내고 당신 전화 줘라. 그럼 내 전화를 못 받으면은 매스컴 나갈 거다 이렇게 전화 해놓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중간 간부 검찰 중간 간부가 발령이 나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믿으라고 발령을 내겠지만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쇼당패를 걸고 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에다 쓸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병신으로 살으나
당신들이 괘씸한 놈이라고서 묻어서 죽이나 죽는 것 마찬가지다. 나는 쇼당패를 분명히 걸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저 지금 저 탄원서는 거의 다 써놓고 가다듬고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 싸움을 그래도 걔가 구속이 안 되나요? 못 받나요? 너무 잘 요리조리 빠져나갈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이 원하시는 걔가 구속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구속이 그래도 안 됩니까? 그 친구가 관제가 있긴 하지만 조사 정도는 받겠지만 글쎄요 거기까지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조사 같은 거야 경찰서 왔다 갔다 불리고 뭐 검찰에도 가겠지만 글쎄요 그 친구는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병진생 9월 금음이면요 정말 난다긴다 걔가 거기다가 학력까지 배움까지 좀 있다면은 배움까지 좀 잘 배웠다면은요 시대의 사기꾼일 겁니다. 하여튼 저는 면지부 장사한 거를 그 이러고서도 법치 떠들면 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모르겠고 네. 선생님의 운세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돈이 있어야 살으니까 그렇죠. 양평 해장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프랜차이즈 그것도 프랜차이즈죠. 네, 네네. 양평 해장국 큰아들 집이라고 해서 네. 양평에서 시작해서 서울 신사동 이렇게 해가지고 체인점들을 그 몇십 개를 하면서 공장에서 포장용기 생산해서 팔고 곰탕, 갈, 뭐 소고기 뭐 이렇게 해서 막 다른 제품들을 아워홈 신세계 막 이런 거를 저 그게 지금 브랜드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예. 그렇게 해서 매출을 꽤 올리고 네. 공장도 아주 크게 가진 놈이 저한테 돈을 안 갚아서 엊그제 통장 압류를 들어갔어요. 네. 통장 압류를 들어갔는데 걔가 정창교고 아니, 저 성함 말씀하지 마시죠. 예, 예. 60년생입니다. 경자생이네요. 예. 그리고 거기는 잘하셨어요. 거긴 법적으로 좀 강하게 대시에만 돈 나온다 하니까는 법적으로 강하게 해보세요. 뭐 강경철이가 아니 이 성함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글쎄, 예. 걔가 죽어서 돈을 내놓던지 정창규가 죽어서 돈을 내놓던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쾌상으로요 관제인데 쾌상으로는 그분한테는 강하게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되면은 나온다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외람되지만요. 먼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소송이나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건이 한 다섯 건이 되세요.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제가 살기를 조금 좀 거칠게 살아서 제가 명동에서 대법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대법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업체를 운영해서 아무래도 그 명동 쪽에서 그런 일 하셨으면 그렇지겠죠. 네, 제가 하여튼 명동도 명동인데 제일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뭐 영향을 받아서 전 선생님께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요. 언젠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돌아가잖아요. 가시기 전까지 좀 덕 좀 많이 쌓으시고 덕 좀 많이 베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뜻은 아마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셨을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도덕과 윤리라는 정도에서 벗어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들에게 조금 받은 것도 많으시겠지만 좀 이제는 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는 좀 풀어서
덕 좀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국민연금 50만 원 가지고 저 지금 그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만한 거 그거에서 사는데 그거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도와줘서 살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아까 그 회장구 거기 말씀하신 거는요 법적으로 강하게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올 거니까요 1차적으로 금전적인 건 조금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살아 가시면서 좀 꼭 돈을 많이 써서 누굴 도와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 계시는 동안 운동하시면서 덕 좀 많이 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은 네네.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병원 치료비도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돕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 아니, 좋아지실 겁니다. 예. 예? 좋아지실 거예요. 뭐가 경제 사정이요? 그 해장국지 거기에는 법적으로 강하게 하면 돈이 나올 겁니다. 갚을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다른 데서 돈이 안 생길 텐데 생겨 보이나요? 아니요. 돈이 보여지니까 그 소송이나 그런 거 진행하시면 거기서 이길 거예요. 승소하실 거예요. 저는 그 돈도 중요한데 강경철이 잡는 게 인생 목표다시피 돼 있고 제가 사실은 저 좀 잘 나갈 적에 20여 년 전에 연립 살던 분들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거를 통째로 도와줬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상도동에 있는데 네. 아파트가 34세대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제 명의로 다 등기가 돼 있다가 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명동도 은퇴했는데 저걸 다 내 거라고 등기했다고서 내가 가져버리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등기를 포기했어요. 네네. 당신들끼리 살아라. 근데 34세대 지금으로 치면은 한 뭐 한 4,500억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하고 막 건설업자하고 싸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저한테 통째로 인수하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2, 3년 그 같이 업무를 봤는데 거의 정리해서 제가 가질만 하니까 조합장이라는 분이 또 욕심이 저를 밀어내고 혼자 가질까 뭐 이런 욕심을 부리는데 저 그런 건 욕심 안 내는데 그분이 84세세요. 그래서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장님 저도 여력이 없지만 도우려고 했었는데 조합장님이 이 나이에 욕심을 부리신다면은 앞으로도 여기가 3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 모르는데 진짜 큰일 나시는 거를 제가 볼까 봐서 저한테 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넘기면은 조합장님 챙겨드릴 만큼 챙겨드리면서 여기를 정리할 테니까 그 사업이 저한테 올런지는 모르겠어요. 문서가 들어오니까는 그건 좋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아마 문서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분 주위에 자제들이 됐건 누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해서 그렇지 원래 왜 그 조합장이란 분은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탐을 내는 분은 아니세요. 아마 그분이 자녀를 셋 두셨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인지 주변에서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두셨는데 딸아이가 마을버스 운전서였는데 어느 술 먹은 놈이 머리에다 휘발유를 붓고 그 운전수를 태워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잃고 아들 둘인데 하나는 물가에 갔다가 딸려 들어가서 죽고 큰아들이 구청에 국장했는데
아침 출근한다고 밥 먹고 화장실 들어가더니 안 나와서 보니까 그 안에서 쓰러져 죽고 그래서 자식을 셋을 다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남고 손자들이 남으니까 이걸 막 어떻게 챙겨서 그렇죠. 드리고 싶고 뭐 이제 그런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챙기는 거는 조합장님 몫은 제가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손을 떼시라 그걸 저한테 말씀 못 하시면은 조합장님이 쓰러지신다고. 맞아요. 예, 건강은 아주 좋으신데 연세가 높고 이제 부인도 가시고 애들도 다 죽으니까 혼자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2주일에 한 번 가서 뭐 조금 사들고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참 친구처럼 이렇게 위로해드리는데 하여튼 아니 그 문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간 많이 주셔서 저 감사드리고 제가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아이 별 말씀도 안 하세요. 아니 진짜 여기를 예약이 돼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올 그게 오늘 무료 점수예요 선생님. 아니 그게 하도 겁나서 며칠 전에 한 십 며칠 전에 5만 원이 생기길래 아끼고 왔겠다가 지금 어디 올려놓으셨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인사를 아닙니다. 드렸는데 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이요 선생님 잠시만요. 공짜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만요 선생님. 이 돈 받으면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납니다. 아니요. 아니 제가 언짢은 게 아니라요 선생님.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게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 오늘 무료 점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의 본뜻도 용군TV의 이 본뜻도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음은 제가 충분히 5만 원이 아니라 마음은 50만 원 받을게요. 저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돈을 받게 되면요 제가 정말 혼납니다. 저를 왜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고마우면은 저를 놔두셔야지 왜 벌 받게 만드세요? 그렇죠? 저 어른들이 하실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돕고 싶은데 뭐 돌보고 싶은데 그냥 저 제 뜻이 그러니까 작지만은 아니에요. 마음은 50만 원으로 받아왔습니다. 절대로 이거 안 돼요. 저 정말 혼납니다. 왜 저 잘 받으려는데 왜 저 욕먹게 만드세요? 혼나게 만드세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왜 제가 나름대로 상담해드리겠는데 저 이거 받으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혼나요. 뭘로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요 근처 양로원이라든지 뭐 그런 선생님이 가시다가 주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 첫 번째 문의하셨던 그분은 선생님의 운세상으로 그 친구하고는 조금 억울한 일을 아프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아까 그 해장국 하는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 강하게 하면은 거기서도 돈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조합장님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하실 거니까 첫 번째 것만 좀 억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런 탄원서를 한 장관님이 친전으로 제가 보내서 장관실로 보내서 그 받으시면은 전화는 안 하시더라도 변화는 있을까? 글쎄 선생님 제가 거기까지 볼 아직 그 정도의 해안이 안 되나 봐요 제가.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양반한테까지 가면이야 너무 좋겠는데 억울하신 일을 당하신다는 건 그 양반까지 안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 비서실에 갔다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그 장관께 바로 직접 보고 같은 게 또 할지 안 할지도 마음무거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거는 좀 우리 선생님이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씨도 그렇고 한 장관도 그 성격이 그런 분들은 저같이 불사주처럼 덤비는 그런 것들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고 용기 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꼭 얼른 넣으세요. 선생님 정말 늦게 저 이러시면은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용구나 가자.